토요일이죠. 24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되는 JTBC 새 토요일 드라마 The Empire, 법의 제목은 법으로 싸운 청성 안에서 숨겨졌던 위선의 삶, 그리고 욕망, 그리고 그들의 비밀에 대한 폭로이자 가진 자들의 추락을 그린 스캔들입니다. 자, 법복 가족의 미래 한혜윤, 나그네 부부 이야기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두 분 부부 연기하실 때 우리 선아 씨, 김선아 씨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나요? 많이 사랑하는 나그네를 아주 많이 사랑하는 한혜윤의 모습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호칭 같은 것도 감독님께 말씀드려서 앞에 이제 요런 거는 어떨까 뭐 이런 것도 말씀 의견을 내신 거죠. 네. 굉장히 좀 기대도 많이 했고요. 좀 떨리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모르는 분이랑 연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아는 분이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편하게 잘 해주시고 또 가끔 또 웃겨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네, 기분이 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감사의 말씀을 전했고요. 네. 자, 우리 안채욱 씨.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저희가 횟수로 막 20년 넘는 정도로 이렇게 오랜 친분이 있었는데 작품은 이제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같이 연기하면서 얘가 날 이렇게까지 쳐다봐도 되나?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나를 이렇게 마음을 안 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러면 그냥 친분으로만 남을 걸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감정에 제가 이렇게 휘둘리면서 그 인내해야 되는 저만의 그 세계가 있었습니다. 즐겁게 촬영 잘했어요. 거의 20년 동안 지금 친분이 있으셨던 분들인데 그 감정이 진짜로 느껴질 정도로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드라마 끝나면 얘 나한테 어떡하려고 그랬어? 걱정이 될 정도로